자, 앞으로 올 하반기에 강남권의 청약 단지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7월, 지금 7월이잖아요. 강남 도곡동, 뭐 도곡동에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차를 뭐 하차감이라고 하잖아요. 하차감. 하차감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BMW, 아우디, 뭐 벤츠 이런 데서 내리는 하차감보다 뭐 도곡동이라든지 반포동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내리는 하차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수입, 명품 수입차 억대가 넘는 그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보다 강남의 지하철역에서 내리는 하차감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도곡동에 있는 뭐 도곡역이라든지 뭐 신반포라든지 대치역이라든지 압구정역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내리는 지하철에서 내리는 게 뭐 BMW, 벤츠, 아우디에서 내리는 그 하차감보다 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곳들에서 물량이 나옵니다. 강남 도곡동에 있는 레미안 레벤투스가 133가구를 모집을 합니다. 여기도 청약 통장 엄청나게 몇만 개가 모이게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서초구 반포구에 있는 레미안 원펜타스도 292가구가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엄청나게 이제 몰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미안 레벤투스라는 이 단지, 그 다음에 레미안 원 펜타스라는 이 단지들 유심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7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넘어가죠. 하반기. 서초구 방배동 DH 방배,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 카운트, 청담동, 청담 르에. 여기가 이제 공사비 분쟁이 있었거든요.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되는데 결국 조합원들이 일정 부분 가격을 수렴을 하면서 아마 이제 사업이 이제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롯데에서 시공을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요즘 이 르엘이라는 브랜드로 하이엔드 상품이죠. 이제 르엘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개발을 합니다. 송파에는 잠실 르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요 단지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도시아경제 채널 보시는 분들 당첨됐다 그러면 저희한테 꼭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인터뷰도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청약 당첨에 글쎄요 그런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으니까 7월과 하반기 강남권에 있는 청약 소식들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고요. 앞으로 요 레미안 레벤투스, 레미안 원펜타스, DH방배, 아크로 리츠카운티, 청담 르에, 뭐 청담 잠실 르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런 것들이 뭐 또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앞으로 나오는 단지들 있으면 김예림 변호사님이 수요일 날 방송하시잖아요. 그때들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청약이 좀 본인의 가점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재개발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미리 선점을 해놓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들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일반 분양가 가격으로 공사비가 높다 보니까 넘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뭐 강남권을 비롯해서 서울의 전반적인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투자 전략들 또 내 집 마련 전략들 이런 것들 뭐 저하고 또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파트의 분양 전망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82.9에서 83, 83.4. 그러니까 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뭐 아파트의 분양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해도 전국으로 봤을 때는 0.4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수도권도 88.5, 그러니까 100은 미치긴 해도 1.6포인트가 상승은 했다. 비수도권도 82.3, 뭐 지방권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0.1포인트가 상승을 했다라는 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은 안 되긴 해도 이런 그 추이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봤듯이, 분양에 대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양 전망 지수라는 게 분양이 잘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이 건설 분양을 하고 이 건설을 하는 사람들의 설문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분양 전망이라는 게 경기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을
잘 되냐 안 되냐도 있겠지만 이 사업자들이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추이가 늘었다라는 것들은 분양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그리고 분양을 했을 때 분양성들도 높아질 가능성들이 커졌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국과 수도권, 지방들 모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좀 떨어지긴 해도 인천, 경기, 세종, 그다음에 대구, 경남, 광주, 울산 뭐 이런 곳들이 그 전월 대비했을 때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가 좀 눈에 띄고 울산, 경남, 광주. 그러니까 앞에서도 국토부 장관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전망들이 좀 있다라는 거는 PF에 대한 그 4월 PF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벗어나고 이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한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